곳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는 27년 됐고요. 네, 27년 만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 몇 번 나왔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무엇보다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게 너무나 제가 감격스러워서 이미 지난주에 3번 지구에 계신 분들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 수업 마술 클래스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제가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과 일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이 자리에 섰는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장 훌륭한 연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 내가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전달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와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초급부터 이 감성 전달하는 방법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뭐 누구보다도 훌륭한 연주가들이 되겠다. 저 자신도 연주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느끼는 감성을 또 그 영혼을 담아서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그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연주를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내는지 결국은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마 가장 궁금하시고 사실 우리가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또 저희들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정말 목표로 했던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싶고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 모양 두 가지를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연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 네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임의대로 곡을 세 개를 선정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제 강의를 하고 그 후에 마술클래스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필요한 것. 한마디로 터치라는 거는요, 아티큐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현악기 다루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피아노와 동시에 또 다른 악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교육으로. 현악기에서 사실 이 아티큐레이션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 활법이에요. 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행을 말하는 거고 윈드나 브라스 인스트루먼트는 보통 무엇을 사용하냐면 텅잉, 혀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요. 피아노는 당연히 네, 이 터치예요. 손가락에서 나오는 터치인데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세나 뭐 손 모양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꼭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손 모양은 클래식 핸 포지션이라고 너무 많이 가셨는데요. 이거는 빼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 네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종류의 손 모양 사실 손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100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유형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극대로 이루는 두 가지 제가 죄송한데 한국말이 조금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어도 섞고 한국말도 섞어서 제 강의를 할 때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종류의 손 모양은 classic hand position. 그래서 저는 이걸 tip finger 이렇게 썼는데 이제 곧 사진을 보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romantic hand position. 그래서 cushion finger.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첫 번째 classic hand position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두 번째 이 romantic hand position, cushion finger에 대해서 아마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에서 아마 제가 분명히 이거를 멘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저게 제 손입니다. 정말인데 클래식 캠프즈 다 아시는 거예요. 손끝을 세워서 건반에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를 팁 핑거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손끝. 팁
손끝이 건반에 내려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들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손 안쪽은 약간 이렇게 솟아오르는 원형 천장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 엄지와 검지가 약간 구부러진 듯한 U자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Romantic hand position. 그래서 cushion finger라고 제가 부를 건데 왜 cushion이냐면 건반에 닿는 부분이 손끝이 아니라 바로 요 첫 번째 마디 쿠션이라 살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분들이 연주가 굉장히 훌륭하죠. 여자분들이 더 훌륭하시고. 근데 왜냐면 사실 손이 약간 도톰하고 오동통한 이런 살이 많은 부분들이 이 로맨틱 사운드를 굉장히 잘 내요. 그 이유가 바로 쿠션이 남다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치는 연주법이에요. 그래서 쿠션 핑거, 더 로맨틱 핑거라고 하는데 요 쿠션 부분이 건반 위에 내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요 손등 잘 아시죠? 브릿지라고 해요. 루프라고 부르셔도 되고 브릿지도 괜찮은데 요 손등 부분이 솟아오른 부분이 좀 더 단단했을 때 거의 일자의 모양으로 돼서 요 쿠션, 요 살 부분이 건반 위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 플랫 같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일자를 이루는 그런 V 모양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클래식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이었다면 이번에 약간 나란히 일자로 놓여진 그런 U자 모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 모양이 이 클래식에서 바로 로맨틱으로 갈 때 이 루프 브릿지가 좀 더 단단한 firm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시 이 클래식하고 로맨틱 사운드의 차이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작은 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 모차르트 Variation 있죠? 그거를 일부분만 조금 연주해 드려볼게요. 했지만 무슨 포지션으로 연주를 했죠? 클래식으로 했어요. 제가 요거를 완전히 로맨틱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키도 좀 바꿔보고요. 제가 쿠션을 최대한 이용해서 소리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한번 내도록 해볼게요. 버윤도 넣고 했지만 완전히 두 가지 소리가 같은 띠을 가지고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팁 핑거를 사용한 클래식이었고 두 번째는 쿠션을 사용한 로맨틱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팁 핑거는 되게 독립적이고 예쁘고 또랑또랑한 소리를 만드는데 가장 아이디얼한 거고 쿠션 핑거는 그 반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그다음에 로맨틱 감성적인 라인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클래식 핸 포지션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리들은 독립된 소리, 명료하고 깨끗한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아티큐레이션 중에 스테카토, 스테카티시모, 또 데타쉐 아니면 여러 가지 액센트들 있죠. 스포르잔도, 포르잔토 이런 것들, 마르카토 같은 이런 아티큐레이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쓴 이런 뭐 레가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도 이런 articulation mark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바로 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팁 핑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articulation을 만드는지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크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팁 핑거는 스타카토라고 생각하시고 로맨틱 핑거는 레가토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이 클래식 포지션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많은 아티큐레이션 중에 일단 스타카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타카토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소리를 낼 때 저는 이거를 스냅 핑거라고 어린아이들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특별히 간단하게 말을 설명해 주셔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냅 이렇게 여러분들 스냅이라고 스냅하는 그 시간을 거예요. 그쵸? 디태치된 소리.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하나 끊어지는 소리죠. 이거는 주로 어떤 때에 효과적이냐면 두 가지 크게 이것도 팔꿈치를 이용한 팔꿈치 액션을 사용한 그런 데타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사용해서 하는 데타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앞뜰같이 큰 소리를 낼 때 소리를 하나하나 끊어서 칠 때 예를 들어 하이먼 넘버 원 하실 때 근데 큐는 보세요. 뭘로 하고 있죠? 팔꿈치로 하고 있어요. 팔꿈치로 할 때 보세요. 제 손 모양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액션이 어디서 오냐면 팔꿈치.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팔꿈치를 사용해서 액션을
레가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레가토가 뭐라고요? 정의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같은 지문과 무게의 소리를 한 손가락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전달한다. 아이고, 그 전달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음악은 내가 딱 감성을 잡고 치지 않으면 이런 아주 간단한 아르티큘레이션 하나를 가르칠 때도 정말 이 사이코 가스프의 감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플한 엑서사이즈 할 때도 아이들에게 감성을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레가토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냥 도레미파 솔파미네토를 갖고 레가토를 한번 쳐볼게요. 무슨 포지션 썼죠? 쿠션을 썼어요. 절대로 팁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레가토 쿠션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좀 마음을 실어서 여기다가 이걸 한 다섯 개의 노트였지만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실어서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잠깐 아까 소개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은 손이 작잖아요. 모든 연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건 딱 거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파워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은 내가 가장 편안한 이 포지션을 따라다니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손목이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보여드렸어요. 특히 작은 손일수록 그것이 더 열심히 따라다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손목은 여기 있는데 난 이렇게 짚고 있으면 여기 분명히 텐션이 생겨서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녀줘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따라다녀주면 편안하게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파이프 포지션을 할 때도 따라다녀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같은 무게와 질의 소리를 연결하는 거, 주저앉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뻗치는 경우, 이런 손모양을 잡을 때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36개의 major, minor, diminished, five finger pattern을 먼저 아시면 계시면 좋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치면 뭐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면 기본적인 코드를 다 배울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맨 장조와 단조의 키 시그니처를 다 배울 수가 있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폭망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고 효과적인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뭐냐면 처음에 M은 major, 그 다음에 small M은 minor, D는 diminished 해서 major 5 finger pattern, minor 5 finger pattern, diminished 5 finger pattern 해서 W는 more 같으세요. 1도와 2도 사이가 5음이죠. whole step, so W가 5음이고 H는 half step, 반음이에요. 그러니까 W는 5음, H는 반음. 그래서 일단 도 여러분들 가장 편한 도부터 한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메이저 파이핑을 타는 처음에 도, C, D, E, F, G 또 오는, 반음, 오는이죠. 그게 메이저 파이핑을 타는이에요. 이거를 아무 키에다 딱 놓고 그 다음 학생한테 G에다 딱 손가락으로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거를 메이저 파이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는 하면서 G 메이저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금방 되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24개의 모든 키에 딱 놓고 오는 반음 오는 해서 메이저 파이핑거 패턴을 먼저 익히십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고 메이저에서 3도 세 번째 디그리가 반이 내려가면 flat 3가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가 되죠. 그래서 도, C, D 그다음에 flat, F, G 하면 오는, 반음, 오는 하면서 마이너 파이핑을 패러디 되고 그 다음에 diminished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재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diminished 패러디 굉장히 생소해요. diminished 패러디는 flat 3, 마이너에서 flat 2, flat 5를 애다 하시면 돼요. 2도와 5도가 내려가요. 마이너가 3도가 내리죠. 3도 내린 마이너에서 2도, 5도를 더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C, D flat, E flat, F, G flat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드. 제가 지금 세 가지 파이 핑거 패턴 C 메이저, C 마이너, C 디미니시드를 가르쳤고 여기서 1-3도, 1-3-5도를 따로 잡으시면 뭐가 돼요? C 메이저 코드가 되고 C 마이너, C 디미니시드. 벌써 키를 벌써 세 개의 코드를 가르쳤고 패턴 세 개를 가르치면서 또 뭘 가르쳤죠? 장조와 단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일석삼조라고 하나요? 일석사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엑서사이즈.
하시는데 기구를 또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면이시대에서 스탑하신 다음에 호키 고개를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다음 키 뭐죠? C sharp 또는 D flat이라고 하는 이 키의 첫 번째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라 대면이시대에서 second degree에서 스탑하신 다음에 그게 다시 first degree of D flat maj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major 힘이 없는 학생들한테 힘을 드는 게 아주 좋은 엑서사이즈. 하이 댕글
close는 그럼 반대. close는 닫았어요. 이거는 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최대한 높이 손가락을 들은 후에 최대한 빨리 내리시고 제자리.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올린다. 아, 최대한 올린다. 높이 올린다. 다시 높이 올린다. 빨리 내린다.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떠는 칠 때 최대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려서 떠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대신에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린다. 그 다음에 확인. 확인할 때는 다시 포즈. 두 번 손가락 할 때 보세요. 얘만 절대 들으시면 벌써 여기 다 텐션이 들어갔어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리액션이라는 거죠. 손가락을 들면 다른 손가락들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보세요. 재빨리 올린 다음에 내리고 확인. 보이시죠? 그러면서 소리가 커지고 속도를 연습합니다. 빨리 내리는 속도 연습에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라면 바로 이 할핑 브레이크랑 아까 보여드린 스냅핑 핑거 두 가지거든요. 하이핑거는 크로스핑거 반대지만 무엇보다 깊고 빨리 내리는 속도, 그 다음에 둥근 소리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최대한 높이고 빠른 속도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손목의 플레이스먼트나 얼라이먼트를 항상 조금씩 따라다니시고 파운드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할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 제가 작년에 동영상으로 보여 말씀드린 그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엑서사이즈들, 그 다음에 손모양, 플라스틱하고 티핑하고 쿠션핑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곡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딱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쉬워요. 건반의 깊이 기억나세요? 건반은 상중하로 나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딱 내렸을 때 소리 나는 부분이 상이에요. 더 깊이 내리는 게 중, 더 깊이 내리면 하. 그래서 건반의 깊이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조절하느냐? 다른 이 체크, 다른 요소들이 같이 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건반의 깊이를 상중하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손가락을 내릴 때와 올릴 때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거의 하이핑거 같은 거는 빠른 속도를 보여드린 거고 close finger는 slow descending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천천히 내리시는 것도 하셔야 해서 아주 느리게부터 보통 빠르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까지 이 내리고 올리는 속도. 내리는 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올리는 거, releasing motion은 거의 pay attention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레이즈가 끝날 때 보세요. 이렇게 slow를 release 했을 때 느낌과 천천히 내는 후에 그냥 들어보세요. 다르지 없어. 똑같이 그거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